그리고 이거 하나씩 드셔보세요. 찍어서. 그때 요거는 그 양지머리를 삶아서 국물을 냈는데 네네. 고기가 좀 많아서 그냥 냅두기 아까워가지고 이제 명절 이럴 때 만둣국 끓이고 고기 남으면 이제 할머니가 딱 손으로 찢어주셔가지고 양지머리를 그치, 끓이잖아. 그치. 양지머리를 찢어. 요거를 간장이랑 간장. 참기름이랑 식초랑 해가 버무려. 아 이거 감으로 싹 하는구나 역시. 기가 막혀. 이게 네. 맛있겠네. 갑자기? 네. Let's try. 아. 진짜 맛있겠죠. 여기 조금 짭짤하겠어요. 응. 반찬으로 딱 좋아. 엄청 맛있어. 사실 이게. 와, 진짜 맛있어. 근데 이루 할머님의 손맛이잖아. 왜 할머니? 너무 맛있어. 와, 진짜 이거 형. 진짜 맛있다. 짭짤하고 형, 너무 좋아. 이거 드셔보세요. 아직 안 드셔보시죠. 그리고 국물이랑 면 더 있으니까 더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더 드셔도 돼요. 아니 근데 오빠 영화는 언제부터 이렇게 만들고 싶으셨어요, 오빠? 나? 네. 나는 사실 약간 배우가 꿈이었었어. 배우가 꿈이어가지고 연극영화과 시험을 이제 봤어. 서울 예대도 시험 보고. 오, 진짜? 딱 연극영화과 다 시험 봤는데 다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아 나는 좀 제 자질이 없나 보다. 나는 그렇다면 연기도 좋고 영화도 좋고 연극도 좋으니까 그런 누군가를 밝혀주는 사람이 되자. 생각을 좀 바꿔먹었지. 그래서 원서를 냈지. 와 그랬구나. 그랬더니 이제 합격되고 연극영화 예술학부에서 연극영화 예술로 쳐. 아 그런 스토리가 있어. 아 배우를 이제 하려고 하셨다. 그랬지. 언제부터 정확하게 이제 나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 맞아. 아 만들고 싶다고 생각한 거는 개그맨 되고 나 2010년도쯤에 11년도다. 11년도 내가 발레리노라는 코너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기자님이 나 그거 알아. 기자님이 인터뷰하는 기자, 영화 쪽 한 기자님인데 과도 영화과 나왔는데 영화 한 편 만들어 보세요. 뭐 이런 영화제가 있던데 하고 한 마디 던지고 딱 간 거야. 기자님이? 불을 지피는 거구나, 그냥. 그게 불을 지피는 약간. 영화과도 나왔는데 그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영화가 나왔어. 맞다. 영화학도였는데 그래. 그러면 해볼까 해서 신타르 감독님이라고 이제 감독님한테 가서 조금 조언 듣고 5분짜리 영화를 만들었지. 500만 원 딱 들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면서도 마음껏 못한 게 뭐가 있을까? 그래, 여기야! 원래는 이제 배우 섭외해야 되는데 뭐 아는 배우 누가 있겠어? 내가 나오고, 오남이 나오고, 내 매니저 나오고 주변 사람들 해가지고 이제 아르바이트에서 찍은 거야. 그러고 나서 영화 극장에서 봤는데 새로운 기분이더라고. 그치. 극장에서 내 작품. 아니, 배우가 꿈이었는데. 내가 연기하고 내가 쓴 거, 내가 찍어가, 내가 편집한 거를 가지고 웃는 거가. 그래서 그럼 나 제대로 더 공부를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어 보자 해서 2017년도 한 6년 있다가 30분짜리. 그걸 준비하는 게 6년이 걸린 거예요? 아니면 또 딴 거 이렇게 바쁘다가 같이 이제 준비하는? 개그는 해야 돼. 본업이 있어. 아 본업하다. 본업도 하고 이제 중간중간 틈틈이 해서 독립 영화를 30분짜리 만들었는데. 어떻게 감사하게도 또 이제 뭐 상도 미추홀 영화제 연출상 황준국제영화제 신인 감독 데뷔상 받고 이제 왔어? 달 보고 싶어. 형이 이미 코미디언으로는 너무 성공한 분인데 나는 감독님으로서는 이제 막 꿈을 키우기 그치. 시작한 맞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형이 감독으로서의 형의 꿈은 뭔지가 난 좀 궁금해. 이게 꼭 나는 그렇거든. 꼭 상을 받는다고 해서 인정받는 거라고 생각 안 하지만 그래도 사실 나는 영화계인 분들이 일부는 인정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일부 인정해 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만약에 그 우리나라 영화제들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혹시나
상을 받는다면은 그때는 아. 인정해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떤 상을 더 좋아? 인정받고 싶어. 내가 안 올라가도 돼. 뭐 미술 부분. 뭐 카메라 아니 배우라도. 배우라도 받으면은 그게 나의. 아 형이 형한테 인정을 받을 수. 내가 내 자신은 항상 말하면 그랬거든요. 야 하더니 내가 잘해라. 야 뭐 영과 땡치니 찍으려고 막 그런 얘기도 막 하고 하니까. 투자자들이 뭐 개그맨이어서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도 듣고 그래서 많이 지쳐 있었죠. 맞아. 우리가 다른 분야에 넘어갔을 때 어떻게 보면은 할 수도 있지.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코미디언이 이렇게 뭔가 다른 영역에 넘어가면은 조금 요만큼의 그 편견이 있지 않을까. 그걸 의식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공감을 해서. 그러면서 나도 꿈이 있는데 이 친구가 실현을 해줘갖고 난 너무 좋고 꿈으로만 항상 갖고 있는데 이 친구가 실현을 하니까 대리만족을 갖고 있었던 거야. 우리 이제 또 영화 감독님의 또 꿈을 향해 달려가는 거야. 축하하기 위해서 무리지만 짠합시다. 아 그래 오늘 또 그 또 난 또 성광이가 또 다른 면을 오늘 또 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하게 됐어. 난 상보다도 많은 영화 팬들한테 인정받아서 좋겠습니다. 와, 그게 최고죠. 최고. 예.